네, 인공지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는 그 데이터 마이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카테고리와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 및 언어지능 요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하나는 데이터 마이닝 쪽은 R 쪽을 위주로 했고요. 머신러닝 쪽은 이제 파이썬과 컴퓨터 비전 및 텍스트 마이닝 쪽, 이쪽을 좀 주로 강의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회차에는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만 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쪽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서비스 기획 측면과 플랫폼 구축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인공지능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측면은 워낙 그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이분이 독립이 되면 그때 좀 진행을 하고, 플랫폼 구축 부분과 모델 구축 그리고 각 이론, 그 수학 이론, 그리고 컴퓨터 비전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주제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계학습이라는 정의를 좀 내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학습하는 것은 뭐 수학, 과학, 역사뿐 아니라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동물의 학습에는 물총 물고기가 목표물을 맞추기를 한다든가 이런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물총 물고기가 입으로 물을 쏴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때 학습을 통해서 목표를 맞춰서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생물의 학습 과정 그리고 사람의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걸 기계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몇 유명한 기계학습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컴퓨터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 단어로 좀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TPE거든요. 경험, experience 한다 이거죠, 그죠?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할수 있으면 세세하게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게 사무엘 인공지능 초창기의 사무엘의 정의고요. 이 개념은 그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머신 그 개념하고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T와 P와 E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요거부터 먼저 정의하면 요 정의보다는 그죠? 요 정의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성능을 그죠? 학습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 도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T라는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T, 태스크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작업, 태스크, 작업을 수행한다. 그랬을 때, 성능을 P라는 속도로 평가했을 때, 퍼포먼스,
성능을 P라고 합시다. 성능을 P, 퍼포먼스라는 척도로 평가했을 때 이 경험 이를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었다면, 그죠? 경험을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학습을 한다. 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현재의 보편 타당한 기계학습의 정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꾸준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1950년대부터 연구를 해왔었고요. 인공지능이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보면 성능이 엄청 초당 뭐 수십억 개 복잡한 함수 미분과 적분도 척척 해내는 원래 이런 아주 간단한 일은 원래부터 잘 해왔죠. 그럼으로써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고 그에 대한 실망으로 인공지능의 겨울, 인공지능의 침체기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은 당연히 컴퓨터가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일이 많았었고 고양이나 개를 구별하는 것조차도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워낙 일반화돼 그 당연시 다 머신이가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패러다임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그죠? 지식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 지식 기반이 주류가 됐어. 뭐 하나하나 머신에게 어떤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서술해 줘야지만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단추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숫자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기술을 해줬어야 된다. 모양이라든가 사람이 쓰는 숫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서술을 하려면 이게 바로 이런 식의 이런 뭐 그죠? 예. 단추를 서술하더라도 상당히 변화가 심하죠. 예. 인식 시스템이 대처해야 하는 심한 변화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예. 사람은 변화가 심한 장면을 쉽게 인식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변한 심한 장면을 인식하는데 이거를 머신에게 정확하게 기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식 기반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버튼, 이 단추라는 걸 구멍이 몇 개 있는 물체라고 정의했을 때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사람이 깨닫게 되면서 기계학습으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 방식이 바뀌었고 그거를 우리는 회귀 문제로 분류 문제로 머신에 대한 어떤 머신러닝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쉽게 지금 로봇 같은 걸 떠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많이 있죠. 스팸 필터, 그죠? 스팸 필터 같은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죠. 자동으로 스팸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스카이넷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나오는데 뭐이 정도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스캔필터도 머신러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학습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스팸메일을 걸러낼 일이 없는 거죠. 알아서 걸러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천이라든가 음성 검색 이런 걸로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많은 제품과 기능에서 수백 개의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나와 있고요. 활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계과학을 배운다는 그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머신이에게 답을 알려준다. 지도를 이제 한다. 라벨링이 있는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패턴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 걸 지도학습이다라고 하고, 라벨링 없이 스스로 학습하게끔 하는 비지도 학습이고, 온라인 학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우리가. 그죠? 머신러닝 학습을 우리가 지도, 비지도,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하는 온라인 학습,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배치 학습,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과 배치 학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례 기반, 그리고 모델 기반, 이런 식으로 나뉘죠. 우리가 기계 학습의 어떤 분류를 보면, 현재로서는, 지도, 비지도, 이렇게 나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배치. 그리고, 사례 기반, 그리고 모델 기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크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알다시피 또 훈련 세트가 있어야 되죠. 학습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훈련 세트다라고 하죠. 그것도 샘플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경험, 이 경험이라는 게 바로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훈련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죠. 샘플이다 라는 거니까 틀에서 이제 오브젝트가 되어 있는 사례화 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이죠. 통계에서 우리가 observation이다 라고 하고 인스턴스라는 말로 이제 우리는 주로 번역하죠. 사례 기반. 실제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용어가 상당히 비슷한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대부분 그 개념들을 잡아 나가시다 보면 다그 말이 그 말이고 다 비슷한 말이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책이 워낙 요즘에 많이 나와 있고 용어가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같은 말인데도 뭐 다른 단어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훈련 샘플, 뭐 세트, 훈련 사례, 뭐 훈련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능이라는 걸 이제 정확도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측도를 한다는 거죠. 성능을 P라는 걸 이제 성능, 그죠? 그래서 성능 측정을 정확도라는 걸로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죠. Accuracy. 머신러닝을 왜 쓰는가? 사람이 뭐 편리해지려고 쓰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자동화, 인간이 하기 귀찮은 그리고 편한 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을 왜 쓰는지, 그죠? 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팸 필터를 보면, 근데 스팸 필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일단 뭐 메일 주소에, 메일 제목에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제 나올 건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단어들의 패턴이 있죠. 물론 라이브 베이즈 기법을 우리가 써서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뭐 쉽게 말하면 광고 관련 무료, 뭐 신용카드, 뭐 이런 어떤 특별히 광고 쪽, 광고를 하기 때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패턴을 감지하는 알고리즘 작성해서 패턴을 발견했을 때그 메일을 스팸메일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론칭할 만큼 충분한 성능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단계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연구하고, 요거에 대한 규칙을 작성하고, 그걸 평가하죠? 그래서 이 평가가, 쓸만하다.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을 론칭을 하는 거죠. 문제 연구. 아니다. 이 평가를 했을 때 오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 오차를 분석해서 다시 연구를 하겠죠. 여기에 이제 오차를 분석하는 게 있겠죠.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규칙 기반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에 접근했었다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기법을 머신러닝 기법에 기반을 둔 스팸 필터는 일반 메일에 비해서 스팸에 자주 나는 패턴을 감지해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스팸 메일을 판단하는데 좋은 기준인지 자동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과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연구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규칙을 만든다기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훈련을 하죠. 데이터를 넣어서 그리고 네, 훈련.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솔루션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방법만 이제 우리가 다른 거죠. 규칙을 작성하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 가는. 그러니까 이 정의, 머신러닝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데이터가 경험이니까 그 경험을 이제 계속 주면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최적의 성능을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좀 유용한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음성 인식 같은 분야, 그죠?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단어를 말을 할때그 단어에 따른 사운드, 피치의 어떤 사운드라고 하는데, 피치 사운드, 뭐, 우리가 원이다라고 발음한 것과 투라고 발음했을 때, 투, 이게 투라는 단어는 좀 높은 피치의 사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높은 피치의 사운드 강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원과 투를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 방법은 다양한 여러 언어로 된 수천 개의 여러 사람이 말한 수백만 명이 말하는 그런 단어를 구분하도록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를 녹음한 샘플을 사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솔루션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넣어준다 이런 개념이 이제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계속 성능을 바꿔가야 되고, 실제 데이터는 계속, 실제 생활의 사례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의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데이터 마이닝과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알고리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그럼으로써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되고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머신러닝이 좀 뛰어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왜 머신러닝을 쓰는지 좀알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이 뛰어난 분야 이렇게 할까요? 왜 머신을 사용하는가 라기보다 머신러닝이 뛰어난 분야 기존 솔루션으로는 많은 수동 조정과 규칙이 필요한 문제.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이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고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잘 수행되도록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통 논리 방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복잡한 문제. 그리고 어떤 유동적인 환경, 머신러닝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의 계속 데이터에 적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유동적인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나타낼 수 있고요. 복잡한 문제와 대량의 데이터에서 통찰을 얻는다는 데이터 마이닝과 그런 문제가 겹치죠. 여러 애플리케이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뭐 비즈니스 사례도 나중에 많이 볼 텐데요. 뭐 이미지를 통해서 생산 라인에서 이미지 자동 분류한다든가, 그죠? 그럼 CNN을 이용해야 되고 합성공식력만 이용할 거고 뇌를 스캔해서 뭐 종양을 진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멘틱 분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각 픽셀을 분류하죠. 그럼으로써 뭐또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모양을 결정한다든가. 요즘에 뭐 자동으로 뉴스 기사 분류하는 거,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용하는 작업들, 텍스트 분류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많은 순환신경, RNN,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CNN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트마이닝 같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감성 분석, 부정적인 코멘트 자동으로 분류한다든가, 역시 자연어 처리. 텍스트 요약 NLP죠. 챗봇 개인 비서 만드는 거 자연어 이해죠. 역시 예측하는 거 이제 수익 예측하는 것들 그죠? 회귀 작업이겠죠. 선형 회귀, 다량 회귀, 그다음에 회귀에서 몇 소프트 팩트 머신을 통한 분류 그리고 회귀 랜덤 포레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인공신경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예측을 우리가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미래 수익 확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음성 명령에 반응하는 앱 만드는 것들, 음성 인식 작업이죠. 그러면 결국 오디오 샘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요. 결국 이건 RNN이나 CNN,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정거래 탐지, 상치 탐지겠죠. 그래서 군집 작업들,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고객을 군집한다든가. 시각화, 차원 축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죠. 또한 또 많이 쓰이는 추천 시스템들 그죠? 과거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상품 추천하기. 그다음에 게임 봇 만드는 거 강화학습을 통해서 하죠. 주어진 환경에서 보상이 최대가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머신러닝이 한 분야죠. 알파고잖아요. 유명한 강화학습,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라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꼭 알아두시고요. 지도, 비지도 말고도 또뭐 있습니까? 준지도도 있고 강화도 있죠, 그죠? 준지도, 강화. 실시간으로 점진적인 학습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과 배치 학습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훈련 데이터셋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개념은 다 아실 거고요. 분류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지도학습이고 스팸필터가 좋은 예죠. 또한 우리가 지도학습은 회기가 있죠, 그죠? 회기. 수치 예측하는 거죠. 타겟 수치 예측하는 거죠. 특징, 피처를 주고, 예를 들면 뭐 주행거리, 연식, 브랜드 이런 걸 사용해 중고차 가격을 예측하는, 중고차 가격 같은 타겟 수치를 예측하는 거고, 예측 변수를 통해서, 그죠? 예측 변수가 특징이죠, 피처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으로 쓰는 알고리즘들이 우리가 쭉 있는데, 요거 나중에 이제 향후에 다양하게 방법론을 써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많이 봤던 것들인데, 그죠?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들, 케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KNN 있죠? 그 다음에 선형 회귀, LM, 리니어 모델링,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마진 벡터 최대화해서, 그리고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있죠, 그죠? 또한 이제 비지도학습은 분집, 베이블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분집, 분집 안에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K-means죠. 그리고 댄스트 베이스드 TV스캔,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 군집이라고, 군집에는 크게 계층적 군집과 비계층적 군집이 있는데, 비계층적 군집이 K-means를 얘기하는 겁니다. K계의 군집으로 묶여봐라, 이런 개념이고요. 계층적 군집은 어그리게이션 하거나 머지하는,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거고,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다라고 해서 HCA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outlier detection, 이상치 탐지와 novelty, 특이치 탐지도 있죠. 그리고 one class SVM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있고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컴퓨터 비전에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상탐지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상 연결되어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슈퍼바이드 러닝 비즈학습을 통해 이상탐지를 할수 없죠. 대신 비즈학습을 통해서 이상탐지를 할수 있는데, 케이맨즈 아까 말한 이비스캔,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할로비스 거리를 통해서 또 아웃라이어 색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이걸 통해서 이상 탐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차원 데이터셋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아웃라이어 제거 방법이고요. 의사결정 트리 기반의 이상 탐지 기법입니다. 랜덤하게 칼럼을 선택하고 선택된 칼럼의 최소값과 최대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분리하는 값을 랜덤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이킷 런에서 현재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거를 좀 해볼 거고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지금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각화가 있죠. 시각화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차원 축소,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PCA 주동무서, 프린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이제 커널 PC가 있죠. 그리고 네, LLE, Locally Linear Embedding, 지역적 선형인 것은 T-SNE,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죠. 그다음에 연관규칙학급, 이런 게 시각화와 이제 차원 축소에서 다뤄질 내용들이고요. Association 룰이죠. 주로 우리가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요. 이클래시인데요. 아프리오리, 그다음에 이클래. 이클래스는 Equivalent Class Transformation의 약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좀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지지도, 우리가 지지도, 연관규칙에서 우리가 그 지지도와 신뢰도와 상상도를 배울 예정입니다. 지지도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획기적 방식으로 개선한 그런 개념이고요. 요거가 이제 equivalent 플러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 빈발 항목이 있죠. 그거의 생성은 아프리오리 대행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지도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티컬 데이터 포맷을 쓴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클래시다라는. 이 정도 알아보고 나중에 또 나오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또 그리면 블로그 방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군집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그런 것들을 갈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피처링을 이제 특성에 따라서 특성 1과 특성 2가 있으면 그죠? 피처 1, 피처 2. 군집별로 이렇게 뭔가 나누는 선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선. 그러니까 이제 군집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선이 긋는다든가 뭐 분류를 한다는 건데, 라벨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해서 뭐 이제 기준은 없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거리 개념 있죠? 이제 거리 개념.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뭉치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군집을 해봤더니 뭐 알고리즘이 스스로 방문자 사이 연결고리 찾아서 40%는 뭐 만화책을 좋아한다. 저녁 때 주로 블로그 글을 읽는다. 그리고 남성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20%는 뭐 주말에 방문하는 SF를 좋아하는 뭐 젊은 사람이다. 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층 군집을 우리가 써서 각 그룹을 작은 그룹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각 그룹에 맞춰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각화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것도 역시 비지도학습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부식화가 가능한 2D나 3D 표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차원 축소해서 많은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간소화하려는 차원 축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차의 주행거리는 연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차원 축소를 통해서 차원 축소 알고리즘으로 그 특성을 차의 마모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특성으로 합칠 수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특성을 추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시키기 전에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통해서 차원을 줄여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디스크와 메모리를 차지하는 공간도 줄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도 좋아지기도 하죠. 또 하나의 비지도학습은 아웃라이어, 이상치탐지죠. 부정거래에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 거래 감지하고 제조 결함을 찾아내고 학습 알고리즘에 주입하기 전에 이상한 값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거죠. 대부분 정상 샘플을 만나서 이를 인식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샘플을 보고 정상 데이터인지 아닌지 이상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요거랑 또 비슷하게 특이치 탐지가 있어요. 나벨티 디텍션이라고 했어요. 요 이상치는 아웃라이어라는 거 아는데,
새로운 개념, 뭐 이런 개념인데 스케치가 있다라는 거죠. 플랫 샘플에 있는 모든 샘플과 달라 보이는 새로운 샘플을 탐지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스케치에 대해서. 훈련 세트에 있는 모든 샘플과 달라 보이는 새로운 샘플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인.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감지하고 싶은 모든 샘플을 제거한 매우 깨끗한 훈련 세트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 수천 장이 있고 그 중에 1%가 치와와 사진이라면 트위치 탐지 알고리즘이 치와와 사진을 새로운 특이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이 강아지 사진을 매우 드물고 다른 강아지라고 해석해서 이상치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예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것 또한 연관규칙 학습. 뭐그 유명한 기저귀와 맥주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죠. 또는 우리가 뭐 트랜잭션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바베큐 소스와 감자를 구매한 사람은 스테이크도 구매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배열했을 때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준지도 학습이 있죠. 지도, 비지도, 네, 준지도. 일부만 있다라는 거죠. 레이블의 샘플가 적을 경우 일부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지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걸 우리가 준지도 학습이다라고 하고요. 쉽게 예를 들면 뭐 구글 포토 호스팅 서비스가 좋은 예일 겁니다. 그 서비스가 뭐냐면은 가족 사진을 올리면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에 뭐 이런 게 있었죠. 가족 사진을 올리면 뭐 옆에 주변에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인식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을 이제 한 명만 추가하면 사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고 편리하게 사진을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줘도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딥블립 네트워크라든가 리치 볼츠만 머신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RBM 레이스트 제한된 볼츠만 머신 이거 RBM이 이지도 학습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훈련된 다음에 전체 시스템이 지도학습 방식으로 세밀하게 조정이 됩니다. 섞여 있는 거죠. 제한된 방, 그러니까 비지도학습으로 먼저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스템이 지도학습 방식으로 조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지도학습의 알고리즘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좀더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특성 1이 있고 엑셀로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모가 있고요. 여기 이제 네모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X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이쪽에 이쪽에 X가 있다. X 모양이 있나? 요거 요거에 여기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네모에 지금 그죠?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듯하지만, 이 레이블이 없는 샘플들이 원이다라고 볼 때, 이 동그라미가 레이블이 없는, 알트인가요?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색깔을 이런 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합시다. 이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쭉 있죠? 요거는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샘플이다라고 해봅시다. 얘는 레이블이 없는 샘플. 삼각형과 사각형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써서 준지도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감싸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 얘를 조금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원을 약간만 색깔을 좀 달리하면, 이렇게 할까요? 요 정도 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레이블이 없는 샘플이에요. 이거 하나를 복사해서 그게 이제 준지덕스. 새로운 샘플이 이건데, 레이블이 있는 사각형 클래스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레이블이 없는 샘플이 원, 이 샘플을 삼각형 클래스로 분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감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이제 좀 분류가 되죠?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얘가 삼각형인 것을 더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레이블이 없는 샘플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게 바로 준지도학습이고, 강화학습은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건데, 학습과, 그죠? 보상.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부정적인 보상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 거고, 에이전트가 관찰해서, 환경을 관찰해서 행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로 보상처럼 부정적인 보상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 거고, 이걸 정의를 이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강화학습을 정의를 내리면, 학습하는, 여기서 학습하는 시스템을 에이전트다라고 부르죠. 얘는 환경을 관찰하고,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을 관찰하고, 행동하고, action, 행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로 보상, reward 또는 벌점, penalty, 보상이나 벌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큰 보상을 얻기 위한 정책, policy, 이게 이제 최상의 전략이죠. 그 최상의 전략을 스스로 학습하는 정책을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걸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고, 이 정책은 주어진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 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좋은 예고요. 이미 커제도 이겼죠. 그리고 이미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학습과 온라인학습,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좀 끊어서 여기 유지네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